안녕하세요. 영락역동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번 시간에 이제 띠별 의제. 네. 닭띠죠. 네. 닭띠분들 또 3년 동안. 고생하셨죠. 반갑습니다. 2022년도에는 봉황이대가 홀홀 날아다니는 그런 다 해운이 되실 것 같습니다. 상반기 운세를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. 네. 닭띠분들 이제 삼재가 끝나고 좀 상반기 운세가 어떨까요? 닭띠분들이 삼재 때는 아주 손재를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금년 2022년대는 이제 새로운 해운을 해가지고 하늘의 길을 받은다 하는 그런 해운이 되실 것 같아요. 오, 그러면 대박 나는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하늘의 기운을 받는다고 그러면? 그럼 하늘의 기운을 받으면 대박이 나죠. 근데 늦게 네. 지금부터 이제 뭐 금년부터 해가지고 좀 움츠리고 있었던 걸 갖다가 날개를 펴는 형국을 하는 네. 행운이 되실 겁니다. 너무 좋지 않나요?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. 엄청 좋은 것 같은데. 그렇죠. 그럼 그 중에서 또 베스트 나이가 있어요? 베스트 나이는 아이고 30세가 되시겠네요. 움츠리고 있다가 날개가 다 봉황이 될 수 있어요. 닭이 봉황이 네. 그리고 특히 여자분들은 결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. 좋은 배필. 그리고 뭐 지금 연애 중이신 분도 뭐 이렇게 이래볼까 저래볼까 가신 분도 네. 자연적으로 그리고 이제 혼인 이런 게 네. 결혼 성사를 좀 많이 하실 것 같고 문이 열렸다. 네. 네. 그리고 이제 제가 늦머리가 이제 열렸다 그랬잖아요. 네, 네, 네. 그러니까 이제 또 이 나이 돼가지고 공부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아마. 네, 그렇죠. 그리고 공부하신 분도 공부머리가 쏙쏙 들어오고 아이디어를 내신 분들 네. 그런 분들이고 또 영업직에서도 네. 그렇고 하여튼 뭐든 그리고 뭐 장사를 하신 분도 자기 머리 있잖아요. 네. 머리를 해서 아이디어를 많이 내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실 것 같아요. 너무 좋아요. 우리 눈머리 닭띠 분들 네. 늦게 머리가 지금 뭐 열리는 네. 그런 건데요. 자, 그럼 닭띠 분들 2022년도 상반기 한번 좀 꿈을 펼쳐보라고 선생님 또 응원의 메시지 한번. 네, 닭띠 분들 올해 들어서는요 정말 봉황이 되셔가 아름답게 다 멀리 높이 따라다니시면서 덕을 많이 받고 복을 많이 받는 닭이 되도록 영락사 영통사에서 응원해 드릴게요.